예전 원시 부족 사회에서도 전쟁은 생식의 문제, 남성이 여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층부의 남성이 유일하게 짝짓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웃부족에서 강제로 여성을 취하거나 전쟁에서 활약해서 스스로의 지위가 향상돼서 결혼이 가능해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유전자의 괴멸은 확정이고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유전자가 다음 대로 전파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니 후자가 적어도 유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오랫동안 고고학계는 수렵채집 사회에서의 전쟁이 단백질 등의 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어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류학자 나폴레옹 샤농은 아마존 원주민 중 가장 규모가 큰 야모맘의 부족을 관찰해서 이 사회에서 폭력은 대부분 여자 문제로 일어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은 여성의 납치나 납치 시도 때문에 일어나고 대부분 여성을 뺏기거나 빼앗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족이 작으면 습격당해서 여성을 뺏기고 큰 부족은 남녀 문제 때문에 두 부족으로 분열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남녀 문제라는 것은 문명 이후 많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구 문학 최초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도 전쟁은 여성 때문에 헬레네가 트로이에 납치되면서 일어납니다. 아킬레우스는 대놓고 스스로의 인생을 수많은 잠못 이룬 밤과 피 튀기는 낮을 상대의 여자를 뺏기 위해 전쟁터에서 보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진왜란이든 병자호란이든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되자 많은 여인들이 바다로 몸을 던져서 그들의 머릿수건이 바다에 떠 있는 게 연못 위의 낙엽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는 뉴스에서 전쟁 소식을 접하며 침략 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성범죄 뉴스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의 전쟁은 과거에 비해서는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납니다. 도덕이 정립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간 이후의 전쟁은 전쟁을 일으키는 쪽도 자신들이 정의로운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집단 최면과도 같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게 되었습니다.